다시 역기 드는 훈련. 천하장사를 두 번이나 한 12년 선배 김경수 선수는 역기 드는 모습도 안정적이다. 네 했잖아 그때 230. 어? 했잖아. 할 수 있어. 해봐. 그럼. 홍만이가 안 하려면요. 자세 연습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홍만은 영 내키지 않는다. 210까지. 190이네. 감독님까지 나서서 부축해니 안 하겠다고 고집할 수도 없고. 마지못해 홍만은 역기에 무게를 높인다. 210kg. 홍만은 힘겹게 역기를 들었다.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오른 홍만. 역시 자세가 좋지 않으니 힘겹다. 김경수 선수도 사뭇 진지해졌다. 김경수 선수는 처음부터 230kg에 도전한다. 230kg. 글쎄, 올해 들어갖고 처음 되는 건데.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거 잘못 들면은 다칩니다, 이거 진짜로. 무거워서. 허리고 무거워, 무릎이고 다 나가기 때문에. 과연 들 수 있을까? 김경수 선수도 사뭇 진지하다. 힘겨워 보였지만 금세 안정된 자세로 역기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는 김경수 선수. 홍만도 믿기지 않는 눈치다. 결국 홍만은 포기한 걸까? 너무 무겁게 들어도 안 좋아요. 너무 무겁게 들어도 안 좋아요. 다치는 데가 있어요. 정화 아니 뭐 무게 많이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이 올리는 게 좋아요. 근데 무리하게 해갖고 다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 뭐 오버트레이닝 아니고서는 자기가 진짜 들 수 있는 최대 맥심 최전의 그 힘으로 올려서 무게를 올려서 까는 것이 자기 체력이 올리는 데는 최고로 좋습니다.